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클랜드시가 주최하는 월드 오브 컬처 행사에 한유문화원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김밥 만들기와 한복 전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김밥에 관심을 보였고 한유문화원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이 만든 김밥을 먹어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인 미랄 선교회에 얼마 전 새로운 단장이 취임했습니다. 전 단장이었던 김일만 목사와 신임 단장인 박충성 목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5년 전에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대할 때 수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표정, 그들의 행동 속에는 날마다 변하고 있다는 거. 예.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아침에 부모들이 깨워서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다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개인 차이 따라 다른데 깨워서 금방 30분 이내로 행동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부모님들 말씀이 2시간도 가고 어떤 데 짜증이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미랄에 맡기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은 미랄에 가자 이러면은 발떡발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미랄 찾는 거예요. 미랄 언제가 미랄에 데려줘줘. 예, 이거 보면은 미랄은 그들에게 정말 정들고 친근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동체, 거기 가면 흉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미랄에 있는 이 공동체,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는 어떤 분이, 어떤 장애인이 와도 다 받아들여지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서포트를 해서 온전하게 충분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한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또 뉴질랜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저는 정신적인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싸우던 뉴질랜드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인의 어머니인 나일레 테타이는 아들 칸의 테타이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지만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2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카네 테타이는 많은 친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카네 테타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뉴질랜드 육군에 입대했는데 그 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영국의 젠더 활동가인 포지 파크는 뉴질랜드는 자신이 방문한 최악의 나라라고 말하고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포지 파크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수천 명의 반대 시위자들에게 부딪혔고 토마토 주스를 맞은 후 말없이 집회장을 떠났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은 복원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로 건물의 안전을 위한 작업을 끝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은 2011년 지진으로 크게 부서졌는데 복구공사가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맥건 우즈 건설부 장관은 1차 공사가 끝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라며 모든 시민들은 하루빨리 옛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의 복원공사는 2027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외곽 주민들은 달링바카 강에서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오르자 식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달링바카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폭염이 계속되자 수백만 마리의 토종 물고기가 메닌디 강과 푼카리 하류에서 죽어 떠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죽은 것은 물속에 용존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긴급구조대와 주정부 수도당국은 죽은 고기떼를 제거했고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수돗물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원주민들을 위한 역사적인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서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찬성 결론이 나오면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목소리를 설립하게 됩니다. 안소니 알바네스 총리는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0명 이상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호주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혁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빈곤 퇴치 운동 단체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가족 소득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족 소득 지원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심각한 빈곤에서 즉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아동 빈곤 수준이 지난 1년 동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명에서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당 72달러 50센트를 지급하는 가족 수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찰스 3세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주화를 제작했습니다. 금화 한 종류를 포함해서 6개 동전 시리즈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는데 5월 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는 5월 6일 대관식의 이미지가 포함된 시트를 포함해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한 우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맥주캔에 마약인 메탄페타민을 넣어서 밀수한 사건과 관련돼 30세 남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맥주를 마시고 21살의 에이든 사갈라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월 10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이 체포돼 메탄페타민을 공급한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마누카우의 한 산업단지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됐는데 대량의 허니베어 하우스 맥주캔에 숨겨진 상당한 양의 메탄페타민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맥주를 소지한 사람은 0800-555-111이나 105 또는 크라임 스토퍼스에 익명으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